엄마 잘 읽어줘.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토끼의 재판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에 한 선비가 깊은 산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 대체 이 소리가 뭐람? 가만히 있어보자. 에구머니나, 이건 호랑이 울음소리잖아. 조심조심 두리번두리번 선비는 호랑이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어요. 한편 호랑이 한 마리가 깊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 오지도 가지도 못한 채 울고 있었어요. 어쩌다 저런 깊은 구덩이에 빠졌나? 몰래 상황을 지켜본 선비가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아이고 선비님,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구애만 주시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 불쌍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네? 이런... 호랑이에게 들킨 선비는 난감했어요. 내가 너를 구해주면 뭘 해주겠느냐? 아이고, 뭐든 말만 하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좋다. 내 너를 구해주면 절대 나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알겠지? 당연하죠. 제 생명의 은인을 어찌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선비는 어디선가 기다란 통나무 하나를 가져와 구덩이에 떨어뜨렸어요. 저리 비켜보거라. 호랑이는 순식간에 나무를 타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어요. 난 이제 가던 길을 갈 터이니 두 번 다신 구덩이에 빠지지 말거라. 잠깐! 호랑이는 선비의 앞을 가로막고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어요. 크크크, 내가 구덩이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배가 고프다. 그러니 내 밥이 되어줘야겠어. 뭐라고? 아까 한 약속과 틀리잖느냐? 난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 선비는 호랑이의 뻔뻔스러움에 그만 할 말을 잃었어요. 마침 황소 한 마리가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잘됐다, 황소야.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선비는 황소에게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러자 황소는 콧김을 내뿜으며 약속? 그럼 인간들은? 인간들은 우리한테 힘든 일만 시키고 나중에 늙으면 우릴 잡아먹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인간들을 믿어? 인간들은 믿을 수 없어. 황소의 말에 선비는 더 난처해졌어요. 황소 말이 맞아. 인간들은 우리를 해치기만 하는데 왜 사람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나무가 황소와 호랑이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 맞아. 사람들은 우리 가지며 몸통이며 모두 베어가서 땔감으로 써버리잖아. 그러니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지. 맞아 맞아. 주변에 있던 다른 나무들도 선비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깡충 깡충. 토끼가 이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궁지에 몰린 선비는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물었어요. 토끼야 토끼야, 내가 호랑이랑 잡아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구덩이에서 구해줬는데 나오자마자 나를 잡아먹겠대. 약속을 어긴 호랑이가 나쁜 거 아니니? 호랑이가 어디서 어떻게 있었다고요? 토끼는 선비의 말을 듣고 다시 물었어요.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지.
네? 어떻게 빠져 있었는데요? 토끼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계속 물었어요. 아우 참 답답하긴. 내가 여기 이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 있었다니까. 호랑이는 제 발로 다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렇게요? 그렇지. 이제 알았으니 날 좀 꺼내주거라. 하지만 토끼는 호랑이의 말을 들은 척 만 척 하더니 선비에게 다가갔어요. 선비님, 이제 저런 뻔뻔한 호랑이는 도와주지 마시고 어서 빨리 갈 길 가셔요. 응? 아, 토끼야, 너무 고맙구나. 너의 지혜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어. 정말 고맙다, 토끼야. 선비는 그제서야 토끼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이놈! 이 작은 것이! 어디 감히 이 호랑이를! 어서 나를 이곳에서 꺼내거라! 토끼에게 속은 호랑이는 화가 나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위대하신 호랑이님, 호랑이님 말씀대로 저는 너무 작아 구해드릴 수 없으니 제가 어서 가서 구해줄 이를 찾아오겠습니다. 빨리 오너라, 이놈! 네. 토끼는 재빨리 저만치 뛰어 도망가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요. 아직도 깊고 깊은 구덩이 속에 있지 않을까요?